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의 일이 있고요. 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거를 잘 구별해서 알아야 이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뭐고 하나님의 일이 뭔가. 마태복음 입장에는 사람이 염려함으로 자기의 길을 한 자도 크게 하셨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그것이 이제 사람의 한계고, 근데 끊임없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나가는 게 그것이 이제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이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사람이 뭔가를 이룰 수 있지 않겠냐 하고 끊임없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요. 이 땅의 역사예요.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게 종교고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게 철학이며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게 이 땅의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 있었잖아요. 3년간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일로 생각하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 마옵소서. 왜 예수님이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계셔야 되는데 왜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시고 죽으신다고 하십니까? 그리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그리 마옵소서 그리. 그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안 한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사람의 일이 뭐고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사망과 심판과 멸망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할 수가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의 길은 멸망이고 심판이고 사망이고 정죄. 그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의 모든 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사람은 자신의 짐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끊임없이 사람은 사람의 일만 찾아. 사람의 일만 구한다는 거야. 안 되는데 끝까지 한다. 끝까지.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야. 지혜. 지혜가 뭐냐? 내 힘으로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세나 다윗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범죄만 하잖아.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좀 변화를 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명하면 돼요. 물을 내라 하고 명하면 돼요. 그런데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힘들게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거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어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냥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만 드러내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거예요. 모세도 상처를 받았지만은 모세가 또 백성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처를 준다는 건 뭐냐?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야.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아주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저걸 한번 바꿔보겠다 뭘 바꿔봐. 우리는 나도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내가 나를 바꾸고자 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그게 사람의 일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그거를 누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돈을 닦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수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매를 때려서 그 사람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때려서 배우는 사람은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하겠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 그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야. 할 거가. 그거 외에는 할 게 없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게 맨날 싸움을 만드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다른 사람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고 쌍방간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그거를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안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담당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나도 상처를 안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결과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를 너희가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사람의 일을 뭐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을 바로 율법을 이름 법.
사람의 일이 율법과 양심이다. 사람의 일이요, 율법과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알고 영접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냐, 내가 사람의 일에 집중하여 내가 사망에 이를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돼. 바로 복음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예수께서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람이 있어요. 예, 아담이 있어요. 아담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아담 안에 바로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이게 범죄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발을 들었으니까 마귀와 연합된 거죠.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시는 결과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마귀와 연합돼서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심플하고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안에 있었다가 내가 너는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바로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고요. 성령의 증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가 사는 것은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이지하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이 이제 아담이 마귀와 연합됐잖아요. 그래서 연합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게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계속 공부하는 건 뭐를 공부하냐면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열고 있어요. 관통한 성경을 한눈에 보는 시야를 지금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한눈에 확 들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성경은 바로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얘기하고 있어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계명과 새 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쪽을
이쪽을 사람의 일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이쪽으로 옮기는. 이거에 이쪽의 결론은 뭐냐? 이쪽의 결론은 죄고요. 사망이고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심판을 예수께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심판이 끝났습니다. 아멘.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예, 끝이 났다.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다 이루었다. 예, 끝이 나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다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무엇을 다 이루느냐? 무엇을? 이 죄와 사망과 심판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근데 다 이루는 과정이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다 이루는 과정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래오래 같이 있으면서 같이 먹고 자고 놀고 그거를 원하는 거지 이거로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심판을 끝을 내야 돼요. 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려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반드시 이것을 끝을 내야 되니 죄와 사망과 심판을 끝을 내. 그러니까 어떻게 끝을 내냐 말이에요. 이거는 십자가에서 끝을 내는 거야.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게 끝난 거예요. 죄와 사망과 심판과 모든 저주가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그러니까 끝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요. 여기 아주 그냥 내 안에 그냥 쪄들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내가 이렇게 그 이 예, 완전히 이 그런 사람이 돼. 아 끝나. 아 이게 죄사망 심판 저도 끝이 났다는 거를 그게 완전히 내 살과 피가 돼요. 그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했잖아요. 그게 완전히 끝이 나야 돼. 끝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 인생에서 이제는 죄와 상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사망의 끝이 상관없어요. 심판이 상관없고 저주가 상관없어요. 아멘. 이건 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뭐냐? 바로 현실 보면 이게 가난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여기 끈적이게 나를 따라다니잖아요. 나는 약간 가난하게 정상이야.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랬어. 그리고 약간 나는 항상 내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게 정상이야. 어렸을 때부터 난 염려를 많이 하고 컸으니까. 그리고 나는 약간 몸이 아픈 게 정상이야. 아픈 게 왜? 오랫동안 그렇게 아파왔으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개념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그래서 약간 아파야 돼. 약간 뭐가 부족해야 되고 약간 뭐가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약간 뭐가 눌려있고 그래야 정상인 거야. 그냥 막 자기를 버리면 이상해. 그게 오히려 이상하고 자기랑 안 맞아.
그래서 염려를 갖고 와. 맞아요. 그러잖아요. 막 염려를 땡겨다가 막 이렇게 안 해도 될 염려와 걱정을 땡겨서 이거 내 거야 그러고 그래 이 안에서 염려를 좀 해야 좀 든든하잖아요. 이제 든든하다 이제 뭔가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고 자려면은 그게 오히려 막 호전한 거야. 그게 왜 그래요? 완전히 종의 습성에 완전히 젖었냐. 완전히 얘야. 이게, 이런 거에 완전히 젖어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 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하고 나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우리가 왜 기도하고 응답을 못 받냐면요. 기도하고 응답을 못 받냐.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끝났다는 믿음이 없어요. 어?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 끝을 냈다는 말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네요. 예, 이게 다 끝냈는데, 예, 이게 없으니까, 봐요. 기도는 어떻게 응답받냐면요. 기도하고, 어떻게, 뭐 안 하면? 의심하지 않냐. 예,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된다. 아멘. 기도를 해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어. 이게 이미 끝났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거든요. 2시간, 3시간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기도는 엄청 하는데 믿음이 없어. 끝났다는 믿음이 없어. 이게 이미 끝났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못 받는 거야. 그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금식해서 응답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응답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이고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가 떠나는 것도 믿음이고 염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질병이 떠나간 것도 믿음이야, 믿음. 우리가 언제 병원 가서 뭐 진단 받았어요? 우리가 병원 가서 언제 우리가 뭐 침 맞았습니까? 한 거 없잖아요. 그냥 예수께서 다 끝냈다는 거를 우리가 믿는 순간에 천국을 보잖아요. 천국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가장 큰 게 뭐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인 거야? 믿음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도 믿음으로라 했는데 이런 걸 믿음을 안 한다니까. 이거 실생활은 믿음으로 안 해요. 이거 내가 꼭 잡고 있어. 이거 내가 해야 돼, 이거.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뭔가 될 것 같아. 그게 사람의 일이니까. 내가 잡아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안 맡겨드리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질 않잖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요.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막 하려고 만든 얘기야. 내가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딱 내려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려온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자신을 생각하는 그 기본
기본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 기본. 우리는 오랫동안 마귀에게 속아왔고 세상에게 속아왔기 때문에 약간 눌려있는 거, 약간 가난한 거, 고난을 당하는 거, 그리고 아픈 거, 요게 정상이야. 그게 자기한테 맞아. 자기 정서에 맞아. 아무것도 없는 거 막 자기, 그건 자기한테 안 맞아 오히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응답은요 자유함이야. 자유함.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와 가난, 고통, 염려, 근심, 두려움, 질병이 그냥 끝이 난 거예요. 그게 내 게 아니에요.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지. 기도 10시간 해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중원보원하지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죠. 1시간, 2시간, 10시간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믿음을 좇아. 믿음을 좇아 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좇아. 말씀을 좇아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좇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10시간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그냥 정성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정성 들어서 응답 못 받아요. 우리는 정성 들어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정성으로 우리가 제사 받는 게 아니에요. 봐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과 아벨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니 가인이 무슨 정성 뭐 손 안 씻고 제사 드렸나?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분은 그래.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고 아벨은 정성이, 아니 정성으로 정성 들여서 구원 받을 것 같으면 그러면 좀 털털하고 그런 사람 구원 받을 것 같겠네. 정성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성격이 얼마나 그냥 인생 자체가 신중하고 얼마나 정성을 드립니까. 근데 어떤 사람만 주워서만 여기서 뒤집어지면 엎어지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러면 가인이 뭐 이렇게 성격이 그렇게 좀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았나? 그게 아니잖아요. 가인이 정성이 부족해서 제사를 하나 안 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벨이 정성이 가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왜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나. 아벨은요 믿음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생각되는 거예요. 아멘. 믿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 끝났다는 거야 이게.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가. 예.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기도 제목이 딱 생긴 거야. 이게 나 기도 제목이라고 해봤자 다 이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그 기도 제목이 딱 생겼어요. 이게 딱 생겼는데 이거에 눌러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막 이러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 이미 예수께서 담당하셨다. 이미 끝이 났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짐이 여기 있는데 이미 이거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감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혹이 있었다. 혹이 이제 혹이 있었는데 이제 부흥에 가가지고 이제 부흥 강사님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떨어졌습니다. 감기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혹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감동돼가지고 아멘.
아, 근데 보에 다 끝났는데 독이 있는 거야. 근데 아무튼 뭐 아멘 그랬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남편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아 여보, 복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 혹이 떨어졌어. 여기 혹이 주렁주렁 달아있는데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 있는 혹은 뭔데?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순이 엄마한테 아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이번 부부의 때 은혜 받아서 혹이 떨어졌어. 거기에 달려있는 건 뭐야? 혹이 아니고 바가지야 뭐야? 그랬는데 계속 그러니까 현상은 달려있는 게 달려있는 게 현상이에요. 근데 이분은 벌써 믿은 거예요. 이게 이거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와 가난 고통 근심 염려 두려움 체명이 떠나갔다는 걸 이미 믿은 거야. 믿음이 그 안에 임했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임했으니까 그 믿음을 임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임한 걸로 선포를 해야지. 할렐루야.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기만은 뭐예요? 믿게 하면 막 신해야지. 혹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사가 선포하잖아요. 선포.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니까 선포하잖아요. 내 이맘때 다 풀린다. 너희가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늘에 문이 열린다고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러니까 현상은요 지금 뒤집어지는. 왜? 지금 군인이 뭘 먹을 게 있어야지 싸움을 전쟁을 하죠. 다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그리고 적군은 성을 둘러싸고 그냥 매일 닭고기 먹고 파티하는데 그 사람들은 힘이 넘쳐. 어떻게 내일 끝나요? 아니 전쟁에서 이겨야지 끝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떨어져 혹이 이게 김일성 독 때문에 죽는데 이게 어떻게 떨어지냐 말이야. 이게 그냥 사람의 일만 생각,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거기 눌러가지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와 이런 것들 눌러가지고 산다니까. 계속 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요. 왜? 이거 그대로 갖고 있고 기도하는데 무슨 응답이에요? 이게 이미 끝났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그냥 즉각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우리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근데 그 믿는 게 뭐냐?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 믿음이 뭐야? 말씀이 믿음. 아, 네.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고 아, 네. 기도. 아멘.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보다. 아멘. 믿어야 그걸 받아들여야. 그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응답하겠고 너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때? 믿음이 있을 때. 믿음. 왜? 이미 예수께서 다 하셨는데 이미 다 하신 것을 믿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예수께서 하셨어요. 아멘. 예수께서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그리고 선포 계속 우리의 인생은요 그 선포하고 사는 게 그냥 우리 인생이에요. 승리와 축복과 구원과 자유와 영생을 선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거는 이제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우리가요 이 성경을 보는 볼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볼 때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아. 딱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 나는 이 말씀이 좋아. 아, 내가 여기저기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 성경은요, 성경의 66권은 한 가지의 생각에 관통돼서 쫙 흐르고 있어요. 한 가지 생각에.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관통돼서 쫙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한 가지의 그 뜻을 가지고 쫙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봐야 돼, 일단. 그 아들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66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한 것 같은데 뭐냐? 결국은 아들을 봐야 돼요. 아들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오셔야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오셔야 보죠.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 그러니까 아들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성경에서 아들이 발견돼야 돼요. 어떻게 발견되느냐? 구약은 아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뭐예요? 그림자와 무용이에요. 구약이 아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림자와 무용이다. 구약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그 한마디는 율법과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근데 메시아가 어떤 선지자 같은 분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들을 증거하고 있죠. 아들.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어요. 아멘. 네, 증거. 네, 증거하잖아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아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들을. 율법이 어떻게 아들을 증거하느냐? 율법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를 발랐어요? 피예. 네, 피. 피가 바로 어린양의 피예요. 어린양의 피.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홍해를 건넜어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예수님과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뭐를 먹었어요? 만나가 뭐요? 너희가 모세가 준 하늘대로 만나를 먹고도 너희 주상이 죽었거니와 나는 생명 하늘대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지금 만나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예수님을. 그림자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물이 없으니까? 돌을 쳤어. 돌을 치니까 거기서 샘물이 나온 거야. 근데 이게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냐?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다. 이 반석이 예수라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샘물, 영어대로 목마르는 샘물이 되잖아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잖아요. 아멘. 너희가 예, 너희가 목마르다는 데에게로 와라.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아멘. 자, 성령께서 임하셔서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아멘. 아,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 뭡니까? 불평하다가 불뱀을 물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노뱀을 달았어. 모세가 노뱀을 달았어요. 근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치료받는 거야. 아니 이 물렀으면은 이 의사를 불러오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휴식을 취하든지 내가 뭘 하는 게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게 사람의 일. 내가 노뱀을 보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야.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걸 보기만 하면 돼. 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막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요 확 던져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멘. 내가 뭘 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내가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그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래서 내가 던지지 않고 내가 잡잖아요. 그러면 나도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고 하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신속하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40년 걸릴 거 그냥 3일에 끝나. 3일에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딱 애굽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우리 밥이다. 믿음으로 들어갔으면요 거기는 이 가나안은 7일 만에 끝나요. 7일 만에 40일 만에 끝나요. 그러니까 끝나는 일이야. 그게 40일에 끝나요. 가나안은 끝나버려. 왜?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죠. 모세도 있죠. 아론도 있죠. 그러니까 40일 만에 끝나는 일이에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보세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우리가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안 된다. 자기네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40년을 뺑뺑이 듣는 거야. 뺑뺑이 뺑뺑뺑뺑뺑뺑뺑뺑뺑 40일에 끝날 거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던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40일에 끝날 거를요 40년 뺑뺑이 돌고 끝났어요. 결국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40년을 뺑뺑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그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에 매이면 나도 고통당하고 상대방도 고통당하고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확 던지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 뱀을 보는 자마다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러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뭐예요? 그 줄기차게 율법이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기생라합이 머리를 밖에다가 붉은지 빨간색 빨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미한다고 그래. 피를 계속 하나님 말씀이 바로 아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 아들을 봐야 되니까. 아멘.
아들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아 이거는 뭐요? 그림자와 그림자와 모형이다. 그림자와 모형으로 끊임없이 아들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 정말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거를 성경은 지금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죽는다는 건 뭐냐? 바로 첫사람 아담이 죽는 거야. 아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와 가난과 엉겅퀴와 미움과 시기와 잔투와 싸움과 이게 아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네. 이거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아담이 죽으니까 이제 새 주인이 들어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보고 뭐 한다고요? 믿고. 보고 믿는 자가. 우리가 아무리 봐도요, 믿으면. 우리 모세형제는 창세기 1장 1절을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믿으면. 본다고 그게 믿어지니까? 그죠? 그러고 다고 밖에. 아무리 봐도 믿으면.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게 믿어지. 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아들을 봐요. 이 구약 때는 아들을 봤는데 뭐를 봤느냐? 그림자를 봤다. 그림자. 모형으로 봤다. 그러니까 바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을 기록해. 근데 그거를 그림자와 모형으로 기록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이 죄를 지으면요 수많은 양을 이거 양 같아요? 수많은 아 이제 좀 그림 좀 잘 그렸다 했는데 이게 수많은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양을 잡았어요? 흠 없는 양. 흠이 없는 양을 잡았네요. 근데 왜 잡았어요? 죄를 정하는 죄 있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죄를 흠 없는 양에다 옮기고 양의 흠 없는 것을 바깥치기. 와 바깥치기. 이거를요 끊임없이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언제부터? 저기 아벨 때부터. 아벨 저기 아담 때부터. 아담이 무화과로 부끄러움을 가렸잖아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뭐로 가려요?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흘리니까 뭐가 생겼어요? 가죽옷이 생기잖아요. 가죽옷이. 그러니까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 뭔가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피가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아벨 때부터 끊임없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끊임없이 뭐를 가르쳐주느냐?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정가돼야 된다. 이거를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수께 오셔서 이거를 계속 하시잖아요. 이거를 계속 율법이 보여줬는데 그런데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 믿지.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뭐냐? 믿지 않았다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아담이 믿지 않음으로 범죄한 것 같이 이 이스라엘이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죠. 근데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신약에 아들이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3년만 따라다녔어요. 아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엄청 봤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 언제 믿음이 있었어요? 성령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때 믿음이 나.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우리한테 뭐가 임한 거야? 영생. 결국은 성경 66권이 엄청 복잡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쫙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 그거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고통과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났습니다. 네. 정말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요? 예수는 끝났다. 근데 나는 아니요 지금 나 이 자매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거 완전히 그냥 집이 산적해서 엄청 저 죽겠습니다. 네. 끝났다.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끝을 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냥 기도하고 맡겨버려요. 믿고 기도하고 그냥 맡겨버려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 지금 내 생각에는 엄청난 짐이 나한테 있는데 그게 내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께서 담당하신 짐이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거를 다 이미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왜 우리가 누리지만 우리가 영생을요 죽고 나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영생이 임한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파티예요. 파티. 인생 자체가 기쁨입니다. 인생 자체가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말입니다. 성령.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니까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끊임없이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왜? 믿음이 들으면서 나니까. 끊임없이 들어야 돼. 듣고 보고 그랬을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임했어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야지 믿죠. 도대체 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줬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뭐가 이거 될 것 같은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신념이야. 신념.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저 기울물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서 막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울물 들어서 죽었잖아요. 그거 믿음이 아니래요. 그거 믿음이 아니 신념. 내 안에서 우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고 이제 끝났으니까 딱 하는데 개구리가 폭삭폭삭 뛰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주셨나? 아니 40일 금식 한 사람이 개구리를 먹이면 어떡해. 내 진짜한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구리. 내 마음에 저 먹어도 되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이 믿음이야. 말씀이. 그냥 내 안에서 이러면 될 거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신념. 신념으로요 이 땅에서 살면서 잘될 수도 있어요. 신념이 있는 사람이 사업도 하고 비즈니스 하잖아요. 하자 신념이. 근데 그 신념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신념으로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념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신념으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느냐? 바로 믿음으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말씀이 믿음이니까 말씀.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냐?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말씀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 여기 어깨가 아파? 어깨가 아파도요? 어깨 아파도 요거 현상이에요. 말씀은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끝났다. 끝난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담당하셨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대. 아멘.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고통스럽죠. 아, 나는 왜 돈이 없냐? 주여, 돈이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났다. 너의 가난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가난과 고통과 근심과 질병과 이 모든 것을 끝냈다는 그 말씀,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될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고 막 힘 주잖아요. 주여 믿으면 뭘 믿어 믿기는. 힘 안 줘도 돼요. 왜 힘을 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고 힘 주고 뭐 있어? 예수님이 다 감당했는데 왜 힘을 줍니까? 내가 믿음으로 뭐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편안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막 엄청 힘줘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다 끝났습니다. 아멘. 고통과 염려와 이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것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누리는 거예요. 네.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건강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강이 넘치며 아멘. 가장 기쁨이 넘치는 존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렇게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한테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을 얼마나 치우치게 부르지 말라요. 그냥 여기 너무 치우쳐 있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봐야 돼. 통으로 그냥 쫙! 통으로 성경은 예수님이시구나. 끝났구나. 첫사람 아담의 모든 저주가 끝났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네, 이게 전부예요.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평강이 있고 자유하고 내가 기쁨이 있어야 다른 사람 전도하죠. 내가 눌러가지고 무슨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당신은 예수님 믿고 뭐 좋은 게 뭡니까? 글쎄 아무튼 믿으세요. 뭐 아무튼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뭡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으로 내가 가장 이미 부유하다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부유하심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건강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